사이는 좀 어땠어요? 이렇게 많이 좋진 않았어요. 많이 좋지 않은 와중에 솔직하다. 얘기가 많은? 아니요, 지난 얘기가 추억인데요. 남자 만나러 나갈 때만 하나가 됐네요, 맞죠? 남자 만나러 갈 때만 우리 나와봐, 나와봐, 알았어. 그러니까 아니 여자들 어렸을 때 사실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시기 질투, 그럼요. 당연히 있잖아. 막 그 싸움 이제 리더가 보다 못해 아유 이것들 그래 남자 만나러 가자. 그때만 연락하고 지내는 멤버 있어요? 다는 연락이 안 되고요. 뭐 네. 미국도 가 있고 그때 미국에서 왔던 멤버도 있어서 미국도 가 있고 그다음에 뭐 결혼해서 애를 낳은 친구도 있고. 리드 보컬 그분은 뭐 하세요? 네. 그분이 연락이 안 돼요. 아, 그렇게 연락 제일 잘 부르고 다니는 게 연락이 안 돼요. 그분이 연락이 안 돼요. 진짜 그분이 제일 궁금하네. 방송 보시면 연락 한번 주세요. 네, 연락 줬으면 좋겠어요. 뭐 그러긴 참 힘들었을 텐데 돈은 많이 벌었어요? 아, 돈을요? 저희가 1년 활동을 했잖아요. 네. 1년 반? 네. 네, 1년 반 활동을 했는데 봉사 활동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봉사. 그 어린 나이에. 아예 못 받았어요? 네. 아니, 그럼요. 아예? 아예 저도 그랬어요. 네. 좀 체계적이지 않아요? 네. 네. 사장님께서 이제 회사를 하시는데, 운영하시는데 그 저희 전에도 또 앨범을 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다른 것도. 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 그게 안 좋아지면서 아. 재정이 조금 안 좋아지셨나 봐요. 그 적자폭을 메꾸느라고. 네. 그래서 이렇게 정산은 안 해주시고 생일날이나 어떤 그런 특별한 날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굉장히 시원하게 정말 고가의 우와. 고가의 선물 같은 걸 해주시고 돈으로 주시지. 네, 그러니까 해주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뭐 요즘 활동하고 있는 후배들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아이돌 가수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 네. 있죠, 있죠. 예.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정산은 꼭 받았으면 좋겠고요.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네. 네. 현금으로. 선물 말고. 네. 현찰로. 그래 돈 관계가 깨끗해야지. 그럼요. 관계가 오래 가는 거죠. 그럼요. 네. 네. 투명해야죠.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멀리 봤으면 좋겠어요. 멀리 길게. 지금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너무 당연하게 누리지 말고 뭔가 이렇게 미래를 준비를 하면서 활동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런 문제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고름은 안에서 터져야지. 그래요. 고름을 밖으로 터뜨리는 순간 맞아요. 대중들은 진실들을 오해하기 시작하기도 하고 마음대로 왜곡당. 예, 진짜 그런 거일수록 여러분들이 좀 잘 안쪽에서 해결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니 오늘 진짜... 말씀 너무 좋은데 지금 의상과 헤어스타일. 변태 교수님.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이건 이렇게 변태 교수님. 아 저도 계속 화면을 보면서 납득이 같기도. 추석 때나 설날 때 일본에서 마술 싸우잖아요. 의상은 누가 치즈를 넣어줄게. 사장마술 한 사람. 뭔가 치즈를 넣어줄게. 좋아요. 캐릭터 있고 좋아요. 찬아드릴게요. 개인적으로 많은 힘든 시간이었겠지만 네. 또 지금의 호나은 씨가 있게 한 어떤 자양분이 되었던 그런 시간들이지 않았나 그렇죠, 생각이 예. 들어요. 비가 내린 후에 땅이 굳듯이. 허윤정 씨 데뷔하자마자 뭐 주인공 이렇게 맡고 데뷔하자마자 이제 억새풀이라는 억새풀. 예, 예. 제가 19번째 생일날. 네. 제가 4월 4일인데 아까 4월 4일 저랑 똑같은. 네. 4월 4일이 똑같더라고, 생일이요. 예. 네. 허윤정 선배님과 제가 공통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 몇 가지 찾아봤어요. 예. 평행이로. 잠깐 알려드릴게요. 예, 예, 예. 이거 무슨 프로에서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 뭐 케이블에서 하는 것 같은데? 허윤정 선배님과 은혁의 평행이로. 오. 1966년 4월 4일 생이시죠. 네. 예, 그렇죠. 제가 1986년 4월 4일. 오! 아, 육자 똑같아. 오. 20년 차이. 혈액형이 O형이시죠? O형. 네. O형입니다. 오! 와, 진짜 좋아. 그리고, 1986년도에 백상예술대상 신인상을. 그치. 전 그 해에 태어났어요. 오! 우야. 자, 지금부터 마지막. 성욱 기자.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MBC 17기 공채 탤런트 당시 처음 시험 볼 때 탈춤 추셨죠? 아니요? 아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잘 나가던 우리 하이틴스타, 청춘스타라고 했었는데 우리 허윤정 선배님의 사진이 가장 큽니다. 네. 메인이네요, 메인. 메인이고 그 당시 우리 허윤정 씨, 우리 선배님의 외모를 가장 최고의 미인으로 뽑았다고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S전자의
네, 모델이셨잖아요. 근데 천 네. 제품의 모델을 했다고 그때 굉장히 뭐 좀 화제가 되고 천 했었어요. 천 제품. 네. 천천히 하세요. 맞아. 콜라 주시면 천천히. 콜라 주시죠. 콜라 주시죠. 어, 나 죽였어.